서울 본부세관이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관세청은 수입통관 자료와 은행의 외환송금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외환송금이 실제 무역 거래대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메타공주가 이사회를 통해 이강민 대표 해임과 나성영 신임 대표 선임을 가결했습니다.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는 각종 형사 고소와 손배소송, 사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컴투스가 국내 블록체인 커뮤니티 기업 팩트블록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국내외 웹3 전문가들과 사업 및 기술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금 돈세탁 범죄를 방치한 코인베이스에 대해 현지 규제 당국이 벌금 등의 명목으로 1,2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금융거래 규정 위반에 따라서 5천만 달러 벌금을 우선 낼 예정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 US의 보이저 디지털 자산 인수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SEC는 바이낸스 US가 공개한 자료에는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지난해 시장을 장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46% 감소한 가운데 바이낸스는 지난해 4분기 66.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6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전통 금융업계가 G20 금융안정위원회보다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생태계 발전과 주요 시장 참여자의 붕괴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와 금융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규제기관과 기준을 원한다는 건데요. FTX 붕괴 등 사태를 계기로 고객 자산을 분리하고 보호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57개사 6조 원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업체들인데요. 서울세관은 이상 외환송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가 수입 실적이 없는데도 암호화폐 구매 목적의 송금을 수입 전 사전 송금으로 속인 뒤 외환을 불법 유출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관세청은 수입 통관 자료와 은행의 외환송금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외환송금이 실제 무역 거래 대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요. 더불어 금감원 조사 결과 이상 외환송금 대부분이 홍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고려해서 홍콩 세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NFT 프로젝트 기업 메타콩즈가 이사회를 통해 이강민 대표 해임과 나성영 신임 대표 선임을 가결했습니다. 이 메타콩즈 이사회는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강민 대표의 해임 등 6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는데요. 이사회는 제1호 의안인 이 대표의 해임안에 4명이 찬성하고 미등기 이사 포함 2명이 반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나성영 대표 이사 선임안, 이강민 외 구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그리고 배임 등의 고소의 건, 재직 중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의 건도 가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는 각종 형사 고소와 손배소송, 또 사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메타콩즈 재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컴투스가 국내 블록체인 커뮤니티 기업 팩트블록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팩트블록은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컨퍼런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를 주최하며 웹3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더불어 관련 사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회장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팩트블록 투자를 통해서 국내외 웹3 전문가들과 사업 및 기술 교류를 확대할 예정인데 이와 함께 컴투스의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와 NFT 거래소를 활용해서 협업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자금 돈세탁 범죄를 방치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현지 규제 당국이 벌금 등의 명목으로 1,2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뉴욕주 금융규제 당국과 코인베이스는 해당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뉴욕주 금융서비스부는 코인베이스가 자금 세탁을 비롯해서 불법행위와 연관된 고객이나 의심거래를 걸러내는 데 실패했다며 조사를 진행했고,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1억 달러를 내고 조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금융거래 규정 위반에 따라서 5천만 달러 벌금을 우선 낼 예정인데요. 더불어 사내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로 했던 5천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 US에 보이저 디지털 자산 인수와 관련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SEC는 바이낸스 US가 공개한 성명서의 정보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는데요. SEC는 해당 자료에는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10.2억 달러 규모의 인수 거래와 관련해서 바이낸스의 재무 능력과 바이낸스 US와 글로벌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EC는 관련 내용을 바이낸스 US 변호인 측에 전달했고, 다음 심리가 열리기 전에 공개 성명 수정 버전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SEC는 해당 사건 담당 판사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될 때까지 인수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를 겪는 중에도 바이낸스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크립토 컴페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앙화거래소의 거래량이 46% 감소한 가운데 바이낸스는 지난해 4분기 66.7%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FTX 사태로 인해 수혜를 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는 지난해 현물 거래량이 45.3% 폭락해서 5조 2,900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시장 점유율은 급등했는데요. 크립토 컴페어가 조사한 상위 11개 거래소 중 지난해 분기마다 점유율이 상승한 곳은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뿐이었습니다. 한편 시장 점유율 2위인 코인베이스는 지난 4분기 점유율 8.2%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분기보다 낮아졌는데요. 또한 3위 OKX도 지난해 1분기에 10.7%를 점유했지만 4분기에는 5.9%로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모처럼 반등을 모색했지만 매파적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반등 동력을 잃었습니다. 연준은 올해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월요일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